포인트 4. 수동태의 기본은 목적어의 유무다. 형상태. 수동태가 뭡니까? 주어 기본적인 게 목적어가 주어로 온 거죠. 그래서 비동사 PP 쓰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는 무슨 문장이다? 완전문이다. 그렇죠? 완전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명사 못 쓰니까 전치사 끼고 써야겠죠.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BPP 다음에는 명사 쓰지 마라. 수동태 형태 전부 다 적어놨어요. 조동사 BPP 다음에 명사 쓰지 마라. Have BPP 다음에는 명사 쓰지 마라. To BPP, To have BPP 얘를 완료 부정사죠. 명사 쓰지 마라. 완료, 얘는 뭐야? 완료 분사죠? 그쵸? 전부 다. 명사 쓰지 마라. 준,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 준동사의 수동이라 그러죠? 써놓으세요. 수동꼴이죠? 자, 요까지는 됐는데,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는 유의 사자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4형식부터 뭐 총 정리하는 거니까. 4형식은 기부 정도만 기억하고, 그죠? 4형식은 기부 정도만 기억하고, 형상태 치라세요. 자, 그는요, 주었어요. Somebody, something이죠. 오케이. 네. 3형식. 그는 주었어요. 책을요. To me죠.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그는 주었어요. 책을 주었어요. 아, 나에게 책을 주었어요. 수동태로 바꿉니다. 얘를 수동태로 바꿀게요. I was given. 사람이 나오면 수동태는 목적어의 유무인데, 그쵸?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은 없어야 되는데, 사형식이죠. 목적어가 있네요. 팔까죠? 네, 그러니까 원래 두 개였는데 한 개만 더 주는 거. 어? 원래 두 개였는데 한 개만 더 주는 거. 뭐가? 목적어가. 얘는 그 수동태는 그대로 써줘야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잖아. 디나이가 부인하다는데 사형식으로도 쓰이죠. 누가 뭐 누구에게 무엇을 안 주다예요. 얘는 얘가 얘에게 이것을 부인하는 거니까 안 주다죠. 얘는 안 주답니다. 그러면 somebody 나오고 be denied 다음에 something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 무슨 뜻이야? 못 받다예요. 하지만 얘는 받답니다. 오케이? 사람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얘 수동태 써볼까요? 어후 was given to me예요. 이때 to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어후 다 똑같은 거죠. was given. 어? 얘는 투가 없네요? 비교해 보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투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도 맞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 잘 나요. 자, 4형식은 기부 정도만 기억하고요. 5형식 수동태에 유의하자. 5형식 수동태. 5형식은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는 뭐가 나올 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수동태로 빠집니다. 5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뭐가 나옵니까?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죠.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 동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는지죠. 이게 시험 문제고
두 번째는 반드시 동격이어야 된다. 동격이라면 무슨 문제? 명사 동격은 무조건 수일치 문제예요. 완전 세뇌가 돼야 돼요. 오케이. 필기는 뭐 문법 랭크에 다 돼 있으니까 오형식에서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에 오형식에서 사역동사의 수동태 봅시다. 그 다음에는 지각동사의 수동태. 자, 오형식의 사역동사는 뭐가 있죠? let, make, have가 있죠. 그 중에서 수동태가 되는 거 뭐다? make 뿐이 없습니다. 동사 원형 쓰죠? 수동태면 is made라고 쓸게요.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쵸. 동사가 두 개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to를 써주는 거예요. 왜 to를 써준다고?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로 바뀐다가 아니에요. 동사를 두 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알 거 아니야. 이거 뭐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로 바뀐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시험장 나오면 몰라요. 그래서 to가 없다면 어? 동사가 두 개면 틀렸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각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지각동사 주어가 나오고 지각동사가 나옵니다.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ing가 나올 수도 있죠. ing는 일시적인 거예요. 알았죠? 자, 수동태로 빠집니다. 지각동사의 수동태예요. 어? 얘는 뭘로 바뀌어? 동사 원형을 쓰면 얘하고 얘하고 동사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진짜 동사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 to를 써줍니다. 하지만 ing는 그냥 ing 써도 되죠. 왜? 얘가 확실히 동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뀔 일이 없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로 바뀐다가 아니에요. 동사가 두 개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동사가 아니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ing는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ing를 쓰면 동사 두 개로 오해를 안 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치? 이런 관계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수동태 외에 기본을 지킨다. 기본이 뭐라고? 목적어의 유무다.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다. 이제 자 문제 풀어보죠. 무슨 거 모르는 거예요? 자, 기본 다음에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주어가 somebody고 something 나올 수 있는 거죠. something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요거 콜로케이션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어느 부문에서 할 때 포스죠. 문학 부문에서 상을 탔다라고 할 때 콜로케이션 중요하고요. 그럼 틀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지금 첫 번째는 사형식의 수동태였고요. 딱 보자마자 어? 얘도 동사인데 얘도 동사. 뭐가 진짜 동사지? 아! 생각나요. 아! 노키스.
알아채다라는 무슨 동사? 시각동사고 엔터 앞에 투 들어가야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걸 뭐라 그러죠? 자동사의 수동태. 그리고 동사구의 수동태. 이걸 한마디로 덩어리의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동사구의 수동태. 덩어리의 수동태. 덩어리 수동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수동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전치사 수동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그는 나를 비웃었자죠. I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was pp 비동사 다음에 pp 쓰면 되고 나머지 그대로 그쵸? 자동사의 수동태는 그래서 전치사 하나 남죠. 여기서 점을 찍어도 되고 by 힘을 써도 됩니다. 원래 전치사 두 개 겹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꾸다 보니까 두 개가 겹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겹치면 보기 나쁘니까요. 그럼 동사구의 수동태는 뭘까요? 이런 거죠. take, care of, 돌보다. 예를 들어줘야겠죠. He took care of his baby. 그럼 his baby가 나옵니다. Was taken care of 까지 써야겠죠? 그쵸? 시험 문제 여기까지 쓰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of까지 써야죠. 다음에 by him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썼을 때 맞는 거라는 얘기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맞는 건데 만약에 시험 문제 taken care by him 이렇게 해주겠죠? was taken by him 어? baby가 take care 되네 그에 의해서 맞아 틀려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죽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보고 써야죠. 그렇게 좀 알아야지. 그렇죠. 테이크 케어 오브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못 푸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 써야지. 테이크 케어 오브는 뭐다? be taken care of다. 그러면 deal in은 뭡니까? 다루는 거죠. 뭐 장사하는 거잖아. 그죠? 거래하는 거고. 얘는 뭐다? be dealt in이다. 덩어리니까. 덩어리 따라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덩어리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있죠. 우리 공부한 거. do away with. 그죠? 얘는 어떻게? is be라고 쓸게. be done away with. 이렇게 덩어리로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거. 요 세 개를 우리가 뭐 스피크 투는 be spoken to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문법 램프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뒷장을 넘겨보세요. 자, EX 문제 풀어봅시다. 답은 아 형광펜치라세요. 정답은 답은 보이나요? 네, 이거 저 옆에 쓰세요. deal with죠. 얘는 어떻게? is dealt with 따라와야죠. by 명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죠. 자 그럼 ex 두 번째 거 풀어봅시다.
뭐가 틀렸어요? 위드. 그렇죠. 두 어웨이 위드니까 여기 위드 들어가야 돼. 자, 아주 중요한 얘는 이제 맞는 문장을 고르세요.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인데 투쿠 그레이트 뭐야? 그레이트 케어 오브 히즈 베이비 히 토크 그레이트 케어 오브 히즈 베이비 생각나죠? 얘를 하나의 뭐로 보는 겁니까?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덩어리 수동태. 그래서 목적어 앞으로 히즈 베이비 워즈 테이큰 덩어리니까 붙어 다니면 돼요. 그레이트 케어 오브 바이 히 됐죠. 이때 오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테이크는 뒤에 명사죠. 그럼 얘는 타동사죠. 그런데 명사가 무엇의 수식을 받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만 얘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레이트 케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만 테이크 오브 히즈 베이비 바이 됐죠? 이때 오브 요건 꼭 주의하세요. 더 케어만 쓰면 큰일 납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반드시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에 의문문의 수동태. 출제율이 낮음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he wants to go with somebody라고 합시다. 그는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다는데 얘를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묻습니까? Whom does he want to go with죠. 이때 whom 대신 who 쓰면 맞아요? 틀려요? 하지만 맨 뒤에 있는 with가 앞으로 가서